주민뿐 아니라 출퇴근과 여행 등으로 잠시 머무르는 사람도 해당 지역의 인구로 보는 생활인구 개념이 올해 처음 도입됐습니다. 중소도시들은 이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해 관광정책을 손질하고 있는데요. 고령군은 대표 음식을 만들어 전국의 미식가들을 끌어모을 계획입니다. 전복은 기자입니다. 다양한 재료 손질로 분주한 주방, 딸기와 감자, 돼지고기 등 모두 지역 특산물로 고령군이 올해 처음으로 연 대표 음식 개발 경연 대회입니다. 지역 내의 대표 음식을 하나를 있어야만이 나름대로 관광 상품과 연계할 수 있는 코스가 완료가 된다. 그래서 이번에 고령군 대표 음식을 개발하자. 그래서 전국 요리 경연 대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20대부터 60대까지 사는 곳도 제각각인 참가자들은 총 상금 2천만 원을 두고 열띤 경쟁을 벌였습니다. 어르신들이 많으시니까 마을에 예전에는 어떤 걸 드셨나 했더니 이제 돼지고기로 예전에는 국을 많이 끓여 드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셔가지고 그걸로 이제 우리 마차가 한번 해보자 해서 이제 나오게 됐는 거죠. 고령의 대표 특산물들을 활용해서 저희 MZ세대나 젊은 사람들 그리고 많은 연령층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 요리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서 이번 대회에 참여했습니다. 이번 대회 대상은 가야 돼지갈비 돈가스로 주 재료인 등심과 안심이 아닌 갈비를 이용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고령군은 대회 수상작들을 관광 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엄격하고 공정심사에서 식당 한 곳을 선정해서 이 대표 메뉴가 그 식당을 통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컨설팅, 홍보 등 적극적인 지원을 할 계획이며 인구 3만 명 선을 유지하려고 청년 임대주택과 귀농귀촌 지원 등 시책을 추진해온 고령군.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한 또 다른 방안으로 식도락 여행을 내세웠습니다. 맛집이라면 매장 문이 열리기 전부터 줄을 서는 오픈런 행렬이 고령에서도 이어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HCN 뉴스 전복울입니다.